저 대하성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전추의 한으로 남아있군. 내가 오늘 저 대하성을 되찾아 평생의 치욕을 씻어낼 것이다. 형님, 나도 허벅지를 칼로 찔러가며 그 치욕을 참아냈소이다. 그네쇼, 아직도 고타수 누이와 매형의 피 맺힌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내게 성공의 기회를 주십시오. 할아버지와 고타수 누이의 원한을 백제놈들에게 대갚아줄 것입니다. 뭐냐, 너에게 선봉장을 맡길 것이다. 신라의 자랑스러운 군사들이여, 죽음을 두려워 말고 싸우라. 그대들의 충정과 결의가 대하성을 함락시키는 창검이 될 것이다. 대하성으로 진격하여 백제놈들을 모조리 참살하라. 우와! 외곽령을 내려! 어찌 패전한 적들 쫓지 않는가? 오늘 승전은 이것으로 족한 듯 합니다. 김유시 배대하여 옥문고까지 쫓겨갔다니. 전열을 정비하여 김유신의 잔당을 뒤쫓아 모조리 토멸해버릴 것이다. 장군, 지난번 패배를 잊으셨습니까? 김유신이 거제 패배로 우리 군사들을 유인한 뒤 옥문국에 덫을 놓고 매복하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네, 지난번과 같은 계책에 두 번 배퇴할 만큼 아둔하진 않네. 서로 김유신이 매복하고 있다 하여도 병력이 세 배이거늘. 내 저들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네. 의직 장군 말씀이 맞네. 이곳 대야성은 김춘추의 여식과 사위가 참살당한 곳이네. 대야성의 깊은 원한을 품은 김유신이 거짓으로 패배했을 리가 없네. 김유신은 유성을 하늘로 되돌려 보낼 만큼 예책불허의 계책을 쓰는 장수입니다. 군사들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자네 혼자 전공을 독차지하려는 겐가? 우리도 전공을 세울 기회를 주게. 자넨 사비로 돌아가 대왕 대학께 이번 승전을 고하게. 내 김유신의 수고를 베어 사비로 돌아갈 것이네.